손님상에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거쳐야 할 관문이 있었으니 바로 숯불에고 불맛까지 더해낸단다. 그런데 주인장 어쩌다 주꾸미랑 갈비를 섞을 생각을 한 거래요? 아이디 한번 조그만. 처음에는 주꾸미 포함해서 해산물만 했었는데요. 어머니가 갈비집을 30년 하셨어요. 그래서 노하우가 있으셔서 그걸 접목해보면 어떨까 해서 해보니까 궁합도 잘 맞고 손님들이 되게 좋아하셔요. 채소 위에 노릇하게 구워진 소갈비와 주꾸미를 차례로 올려주면 주꾸미 소갈비 철판볶음 완성! 주꾸미 소갈비 나왔습니다. 쉽게 어울릴 것 같지 않으면서도 의외로 찰떡궁합 자랑한다는 주꾸미와 소갈비. 서로가 갖지 못한 부분을 채워주기 때문에 환상의 콤비가 따로 없단다. 이쯤 되면 맛은 물론 영양까지 생각한 신개념 보양식이 아닐 소냐. 제가 원래 매운 걸 좀 좋아하는데 여긴 매콤달콤해서 더 맛있어요. 주꾸미를 또 먹어도 맛있고 소고기만 먹어도 맛있는데 두 개 다 같이 먹으니까 맛이 두 배가 되는 것 같아요. 봄에는 주꾸미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오매불망 이 맛을 보기 위해 1년을 기다렸다. 이번 주말 봄이 주는 선물 제철 별미 먹고 활기찬 봄을 맞이해보는 건 어떨까? 봄이면 사람들 발길 잡고 시선 잡는 전문 골목들이 있습니다. 윤달 덕분에 벌써부터 대박 행진 중인 팔백 골목부터 꽃대과를 방불케 하는 분화 골목까지 봄바람 불면 신바람 난다는 전문 골목으로 VJ카메라가 출동했습니다. 아는 사람만 안다는 비밀 골목부터 국가대표 골목까지 2012년 봄 전문 골목에 돈이 모인다. 아, 골목이라서 정말 푸짐하고 가격도 진짜 저렴한 것 같아요. 골목! 파이팅! 성공을 부르는 합동 단장은 한 가지로 승부하는 전문 골목으로 지금 찾아가보자. 서울 성수동의 한 골목 또각또각 경쾌한 여성들의 구두 소리가 봄을 재촉하는데 봄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는 골목이에요. 구두 골목! 몇이나 구두 골목이라고? 뭔 소린가 했더니 구두 매장은 물론 구두 공장의 구두 부자재 가게까지 구두 관련 업체만 이곳에 무려 천여 개. 국내 수제화의 80%가 이곳에서 태어난단다. 그쪽에 세계로 이때 구두 공장이 쭉 있었는데 임대료가 싼 이쪽 성수동으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다 모이게 된 거죠. 이곳의 한 수제화 매장 세번 맞춰 태어난 따끈따끈한 신상품들이 봄바람 난 여심을 유혹하니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일단 마음에 드는 신발 집어들고 발맞춰 신어보는데 누가 보면 여성들의 화산 발끝에서 시작된다고 했던가. 화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엄마랑 똑같이 맞춰서 신을 수도 있고요. 이거 화사하고 색깔도 밝아서 봄이 온 것 같아요. 패션의 완성은 구두라고 생각하는 여성들 술술 지갑이 열리는 건 당연치상. 덕분에 봄바람 타고 이곳 매출도 쑥쑥 오른단다. 벌써? 좀 날씨가 풀리기 시작하시니까 매출이 30% 정도 더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봄 특수를 맞은 건 이곳에 있는 300여 개의 구두 공장들도 마찬가지. 봄이 그냥 구두입니다. 대부분 수제화 공장들이다 보니 주문 물량을 맞추기도 바쁘단다. 우리 하루 나가는 게 뭐 180에서 150개. 때문에 365일 망치술이 끊이지 않는다는 구두 공장들. 300가지 공정을 거쳐 한 켤레의 구두가 태어난다는데 경력은 다 저 장인급들이죠. 전부만 저는 한 30년 됐어요. 29년 됐는데요. 내가 여기 25년 됐는데요. 네. 여기 내가 여기서 제일 막내예요. 네, 들어와야죠. 근데 안 들어오네요. 최고의 장인들이 만들어낸 명품 구두. 겨울 대비 한 30% 정도는 바빠졌다고 봐야죠. 한편 구두 공장만큼이나 바빠진 곳이 또 있었으니 바로 구두를 만들기 위한 구두 부자재 가게들. 구두 디자이너 일 하고 성수동이 이제 구두 쪽으로 많이 밀집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많이 찾죠. 이 대리에서 물건 나온 명품 가죽은 물론 전 세계 각지에서 공수해온 소가죽부터 양가죽까지 그 종류만 수천 가지에 이른다는데 걸려있는 가죽들은 한 2,500가지 정도 되고요. 수많은 가죽들 중 올봄 최고 인기 가죽은 바로 요 피안무늬 가죽이란다. 이게 제일 고가인 아거피예요. 그 이전에는 저희 매장이 서울역 쪽에 있었어요. 서울역 쪽에 있었는데 공장들이 다 이 성수동 쪽으로 넘어오면서 저희도 같이 따라 넘어오게 된 거죠. 구두 공장부터 구두 액세서리 가게까지 천여 개의 업체가 톱니바퀴 같은 공조하에 구두 골목을 지켜나가고 있다. 한편 구두 골목에서